반갑습니다. 다음 순서인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구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니까 조금 낯선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러스트가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일러스트 하면 한 장의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 캐릭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캐릭터들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익숙한 연예인 누군가 보이시죠? 아주 뭐 잘생긴 걸로 유명한 우리 지상렬 씨.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캐릭터를 또 제공을 해드렸고 그런 거 말고도 어떤 공익 광고에도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관련해서 필요한 그림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책,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금도 즐겨보실 만한 우리 동화책을 제가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그럼 도대체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요즘 시대에는요 내 그림을 어딘가 보여주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다 내 그림을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뭔 말이냐?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내 그림을 먼저 보고 이 그림 느낌이 좋은데요? 혹시 이런 그림 가능하세요? 하면서 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내 그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거죠.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지금 혹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림 쪽에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 온 거 제가 하나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미대 안 가도 할 수 있나요? 네. 미대 안 가도 됩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그림이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개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단순하게 짝이 없는 것 같은 캐릭터도 이 캐릭터에게 나름의 생명력을 얻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되고 또 이거가 또 다른 상품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봤을 땐 아 이거 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보단 잘 그리겠다, 발로 그래도 이거보단 잘 그리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뭐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지 싶은 그림들 분명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인기가 많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경우를 분명 우리 시대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그려달라. 동자승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또 나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귀여운 제 동자승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디지털 장비를 쓰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동자승이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머리카락을 그려버렸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종이에 그렸으면 어땠을까요?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고 뭐 했어야겠지만 디지털 장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뒤로 가기 기능이라고 하죠. 요 기능 하나만으로도 디지털 장비를 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 때 제일 두려운 게 망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장비는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없애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공감하실만 한데 눈 같은 거 많이 그릴 거예요. 아마 눈을 이렇게 막 그려요. 눈을 막 열심히 그렸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그렸지만 이 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코도 그려야 되고 귀도 그려야 되고 머리카락도 그려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왜? 망칠까봐. 디지털 장비는 마음껏 시도해보는 거예요. 다음 코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볼까? 아닌데? 뒤로 가기. 아닌데? 오케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마음껏 시도해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요 디지털 장비의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채색! 채색해야죠. 맞아. 이것도 바로 디지털 장비의 장점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채색이라는 게 사실 그리는 것보다 실패 확률이 아무래도 높거든요. 그렇죠? 뭐 삐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수채화 물감을 쓸 때 망친다고 번진다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채색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많은데 디지털은 그런 게 뭐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마음껏 칠하고 넘어가면 이후에 싹 지워주면 되니까. 데뷔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 중요하죠.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로 무언가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최초로 평가를 받아본 게 제가 그림을 유명한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그림을 딱 올렸더니 아주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처럼 추천수가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작가님 이런 그림 가능하신가요? 제가 요러요러한 일을 하는데 이런 그림이 필요해요. 이런 그림 가능하시면 저한테 메일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질문을 몇 개 더 받고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아 그래요. 맞아요.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 일단 확신한 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직업 한 거 후회한 적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고요.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정말 훌륭하시고 멋진 선생님들 나올 건데요. 우리 함께 해주신 친구들 끝까지 재미있게 해주시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